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히어로 임영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씨 찐팬 할머니가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4월 6일 방송에서 최고의 1분 시청률 8.3%의 주인공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이발소를 하는 남편을 둔 할머니분은 어려운 시기에 임영웅 노래를 듣고 큰 위로를 받아 잃었던 웃음을 다시 찾고 이에 임영웅 씨의 찐팬이 되었는데요. 할머니는 임영웅 씨의 굿즈를 300개 이상 갖고 있었고 온 방이 임영웅 씨의 사진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임영웅 덕질 청력 테스트 1초 노래 듣고 제목 맞추기 게임에서도 찐팬다운 놀라운 실력을 발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순간포착 세상이 이런 일이 1부 평균 시청률은 6.3%, 2부는 6.9%였습니다. 최근 발목 부상을 입은 임영웅 씨는 팬들에게 큰 부상이 아니라고 전함과 동시에 순간포착 세상이 이런 일이 속 김남각 아버님, 홍경욱 어머님 두 분 사연 사랑의 눈물 펑펑 사랑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라며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임영웅 짱팬 편에 대한 감상을 전했습니다. 이후 그는 영웅시대가 있으니 저 임영웅도 있습니다. 건행이라며 팬들의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이러한 임영웅씨의 메시지에 감동받은 팬들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조금 다쳤다고 하니 안심되네요. 세상에 이런 일이 방송을 보면서 울면서 감동하고 오늘은 아주 서프라이즈합니다. 언제나 건행하면서 오래도록 함께해요. 언제나 튼튼하시고 건강하셔서 걱정하네요. 영웅님 말대로 회복이 빠른 분이니 영웅시대에 더욱 응원합니다. 항상 건행하시고 늘 우리 곁에 빛나게 있어주세요. 임영웅 부상 빨리 낫길, 본인부터 건행하셔서 오래오래 곁에서 노래해주길 등의 메시지로 그의 건강을 응원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가 네이버 TV 상위권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인기 프로그램이나 인기 드라마 클립이 상위권에 오르지만 금세 임영웅 씨의 영상이 재빠르게 자리를 탈환합니다. 지난 7일 오후 4-5시 기준 임영웅 씨가 제35회 골든디스크 어워즈에서 선보인 이제 나만 믿어요 무대 영상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조회수는 32만을 돌파했으며 하트 수는 2만 5천여 개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임영웅 씨는 TV조선 사랑의 콜센터와 뽕숭아 학당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맹활약 중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끊이질 않는 화제를 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의 청량한 비주얼이 팬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7일 덴티스 SNS에는 6회 강제 공개합니다. 세라핀과 함께하는 샵 사이다웅 미소 짓는 영웅님 사진 보며 덩달아 웃는 중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되었습니다. 사진 속 임영웅 씨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활짝 미소 짓고 있는데요. 임영웅 씨의 티 한 점 없는 맑은 피부는 20대 초반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깨끗한 피부색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의료기기 생산업체 덴티스는 지난해 2020년 임영웅 씨를 광고 모델로 발탁하여 임플란트 제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가 사랑의 콜센터에서 선보인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무대 영상이 유튜브 조회수 500만을 돌파하며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임영웅 씨가 지난 13일 공식 유튜브 채널 임영웅에 공개한 임영웅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사랑의 콜센터 영상은 지난 7일 오전 기준 5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29일 400만 뷰를 넘어선 지 7일 만에 100만 조회수가 증가하며 신기록을 썼습니다. 임영웅 씨는 지난 3월 9일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음원 공개 이후 지난 12일 TV조선 사랑의 콜센터에 출연하여 신곡 무대 첫 선을 보였는데요. 임영웅 씨는 이날 방송에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가 팬들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답가라며 우리가 보는 별은 작아 보여도 실제로는 엄청 크다. 팬분들의 사랑도 마찬가지다. 얼핏 작아 보여도 그 깊이는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팬 사랑을 드러내 감동을 안긴 바 있습니다. 또한 임영웅 씨의 역주행곡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영상이 조회수 5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임영웅 씨가 지난 2018년 8월 20일 음원 발매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임영웅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영상이 지난 7일 오후 500만 조회수를 돌파했는데요. 임영웅 씨는 애초 이 노래를 엘리베이터라는 이름의 정통 트로트 곡으로 발매했습니다. 무겁고 정한의 정서가 가득한 노래였지만 밝고 신나는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로 새롭게 편곡하여 다시 내놓은 노래입니다. 영상에서는 데뷔 초창기 임영웅 씨의 풋풋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임영웅 씨가 이 노래를 발매했을 때는 KBS1TV 아침마당 꿈의 무대 5연승을 하며 트로트계의 신성으로 주목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앳된 얼굴과 엘리베이터의 오르내림을 묘사한 손동작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살짝살짝 움직이는 어깨춤도 귀여움을 자아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가창력은 임영웅씨가 이미 이 당시부터 준비된 트로트 제왕임을 알게 했습니다. 팬들은 귀여운 제스처에 미소 짓게 됩니다. 살랑살랑 어깨춤, 손동작으로 하는 계단 엘리베이터, 어느 것이나 다 멋짐이 뿜뿜. 구성진 목소리, 맑고 깨끗한 목소리, 정말 천상의 목소리예요. 경쾌하고 신나는 노래에 잘생긴 외모에 살살 녹아듭니다 등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